옛날 옛적에 한 군대가 행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길 오른쪽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길이었고 왼쪽은 불바다였지 뭐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오른쪽으로 가자니 얼어 죽을 것 같고 왼쪽으로 가자니 타 죽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길 가운데는 적당히 따뜻하고 시원한 안전한 길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는 이 길을 따라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갈 수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로 항상 극단적인 선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중간 길, 중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곳은 위험하기 짝이 없지만 적당한 온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극단적인 행동이나 생각보다는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팽팽한 줄타기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